뿅. 아, 그린돌이? 제가 분갈이 한 지가 이게 한, 근 2년 된것 같은데. 이게 아이고. 쌍대가 폈어. 쌍대가 나왔어. 이게. 분갈이한 지 시간이 좀 지난 애 같이 생겼어요, 얘는. 아무튼, 아, 그린돌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귀한 아이인데. 그래서 농가에서 기피해가지고, 이제 물건도 없어요. 이제 오늘은 겸연간수에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쭈는데, 이제 겸연간수가 물 주는 방식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겸연간수 하는 거는 그냥 겸연간수예요. 이제 겸연간수 하는 방법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10분에서 길어야 30분, 30분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5일에서 7일 간격, 그죠? 뭐 3일 간격 한다고 해서 큰일 나고 그러지는 않지만 사실은 겸연간수를 했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 바크라든가 수태가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3일, 5일 돼도 안 말라요. 안 말라요. 그죠? 그래도 물이 부족하지만 말라야지 된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품종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 더하고 덜하고 그 차이 있는 것이지 겸연간수 한다고 그래서 무작정 막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탱탱해야지 되는데 이게 물을 안 줘가지고 쭈글쭈글 막실라리아라든가 뭐 엔시클리아 계통들의 물건이 쭈글쭈글해진 게 있어서 이거를 뭐 이틀 동안 했다든가 뭐 하루 24시간 담가놨다든가 그래도 펴지지 않아요. 발브가 30분 만에 쪼그라들어요. 펴지는 줄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장기 작물이고 물 준다고 해서 물을 다 먹는 작물이 아니에요. 예? 나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런 표현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함부로 아는 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제 그 수경재배니 뭐 이런 얘기 다육식물이니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가서 아 이렇습니다라고 댓글도 나름 이렇게 점잖게 달아드리면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그런가 공부를 해서 개선을 해야지 되는데 개선을 해야지 되는데 예, 낮은 지식으로 제 얘기를 그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꼭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저도 제가 아는 척을 할지언정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많이 아는 듯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바꾸질 않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작물 재배에 가는 거는 몇백 년 동안 이어온 것을 공부해서 플러스 현장 경험과 합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바뀔 수가 없잖아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착오를 한다든가 얘를 뭐 그린돌인 빤히 보고 하면서도 이걸 보면서도 제가 얘를 그린돌이라고 그러지 않고 옐로우 돌이라고 이렇게 예,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거 헷갈린 거지. 예, 우리가 이제 간협을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간협. 고무나무가 완전히 이 쭈글쭈글 해가지고 완전히 탈수됐다. 탈수됐다. 그러면은, 이팔 막, 줄기가 막 휘청휘청하고. 24시간 아니라 48시간 그 이파리가, 다시 쓸 때까지, 빳빳해질 때까지 이 뭐를 해요? 겸연간수를 하면 돼요. 고무나무. 왜? 얘는 고무나무는
좋아하는 작물이에요.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생지에서도 우기 비가 많이 올 때는 뭐 2, 3일 동안은 항상 푹 젖어 있는 거는 뭐 아, 그치. 늘상 스콜이잖아. 예, 예, 늘상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 강가에 물 넘쳐오르고. 그래서 이거가 물을 많이 줘가지고 문제될 리가 없다. 그냥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냥 원예적으로는 시쓰리 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벼는 뭐 수경재매지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아니 안 하지. 왜 해? 항상 잠겨 있다고. 잠겨 있는 게 95%고 5%는 잠깐 말리는 거가 5% 미만이라고 해. 뿌리 도르려고 이제 예? 그 간당간수라 해가지고 물을 빼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벼는 그냥 물에 자라는 거야. 그냥 수생식물은 아니지만 수중식물이라고. 그 다음에 예? 보리는 물이 없으면 견디고 물을 주면 잘 자라고. 보리, 옥수수는 밭작물은 물이 항상 없잖아요. 낮은 데는 논이고 높은 데는 물이 없으니까 밭이 되는 거야 저절로. 그래서 밭에서 자라는 옥수수, 그 다음에 보리, 감자 이런 애들은 물이 없다가 비가 오면 빨리 먹잖아. 걔네들 빨리 먹어가지고 다음날 보면 쑥 자라있는 게 육안으로 보여요. 그죠? 이런 작물들은 물을 그냥 어찌됐든 좋아하는데 나는 더더군다나 착생 이런데 나무에 돌에 붙어서 사는 식물이 85%라고. 땅에서 자라는 거가 땅에서 자라는 거가 우리 출란이라든가 뭐 김기아남 종류 그 다음에 품종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땅에서 자라기도 하고 착생란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는 무시하고 착생란이 대부분인데 이 착생란을 특히 호접란 가지고 수경재배 아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접란은 나무에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에 젖어 있지 않는다. 그리고 얘가 정말로 홍수가 많이 나서 이게 젖어 있으면 넘치면은 얘는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물론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하루 정도 막 담겨 있었다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도 있지. 하루 이틀이면은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벼 일주일간 홍수 와서 막 벼가 물을 좋아하지만 20% 지점까지만 물이 있고 이파리는 알곡이 있을 때는 이게 잠기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못 먹어가지고 다 알갱이가 썩잖아요. 얘네들도 잠기면 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잠기면 의미가 다르다고. 왜? 공기 중에는 산소가 그나마 많고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있는데 물 속에 있는 거는 용존산소량이라고 그러잖아. 쓸 수 있는 산소는 있는데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작다. 그래서 저면 간수를 해가지고 잠깐 하는 거는 호접란 물 준 거는 오케이인데 수경재배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글자 그대로 물에 빠트리는 거지. 우리가 온해적으로는 양액을 비료를 여기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활력액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좀 타서 이게 저면간수를 5분 10분 하면은 물도 주고 비타민도 주고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양액 수경재배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아는 일반인들이 수경재배라고 하는 거는 히아신스 마냥 물에 항상 담근다 그런 개념이 이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교과에서 양액재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배드 위에 물을 이렇게 담가 놓고 뿌리가 작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뿌리 부분에다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10시간이든 물을 척을. 하나하나 주는 거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물의 손실이 많으니까 물을 여기다 채워서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물을 한꺼번에 줘. 거기다가 MPK니 그, 비료니 미량요소니 맞춰서 그 품종에 맞춰서 이렇게 재배 상태에 재배를 따라서 재배를 하는 거가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그걸 수경재배, 양액재배라고 그러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건 그냥 물속에 풍정해서 재배하는 것이다. 고구마 무슨 키우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고구마도 키우지만 히아신스니 이런 것들도 물을 안 갈아주면 안 되잖아요. 썩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수지 물은 그 안에서 메커니즘이 있어서 미생물이 있어서 해가지고 유용한 미생물들이 발생하고 그죠? 그래서 해가 있어가지고 모여있는 물들은 불필요한 미생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결국엔 썩는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이 무조건 썩는 게 아니라 역할을 제 역할을 못한 것들은 썩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경재배로 가면은 제가 이제 댓글 다는 것 중에 나는 수경재배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아는 채 하면 안 되는데 선인장도 수경재배를 하는데 수경재배 인터넷 치면 선인장 수경재배 이거 양액재배 나와요. 이건 교과서도 있고 실제로 시범사업도 있고 농가들도 있다고요. 근데 선인장은 어떻게 자라요? 선인장 어디서 자라? 사막에서 자라잖아. 사막 꼭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에서 자라잖아. 그러면 사막에는 비가 안 올 때는 45도까지 올라가고 애리조나에서 뭐 5개월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단 말이야. 근데 밤에 이슬만 먹고 자라다가 이런 애들이 그죠? 얘는 여름 내내 물 안 주다가 물 준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지금 이제 물을 많이 머금었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머금었는데 이제 아무 하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뭐 양액으로 해가지고 이거 하루 담근다 해서 죽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근데 선인장은 수경재배가 왜 되냐면 비가 안 올 때는 우리가 비가 안 올 때 사막만 연상하지만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강이야. 나일강. 여기 그냥 물이 그냥 첨벙첨벙 하잖아요. 나일강이 4대 문명 발생지인 이유가 뭐야? 거기가 비가 오면은 완전 뻘대시시 벼를 재배할 수 있다고 거기는 나중에. 삼각주가 발생해서 라일 삼각주가 그래서 거기에 지중해 근처에서 이제 그 문명이 발생된 건데 아무튼 선인장은 자생지가 비가 안 올 때는 안 오지만 올 때는 그냥 2-3일 동안 잠겨 있고 재수 없게 너무 낮은 곳에 자리 잡았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키가 넘게 했다 그럼 걔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죽는지를 모르지만 재수 없으면 죽는 거라고. 100년 만에 한번 홍수가 많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을 넘겨 있었다. 잠겨 있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죽는 걸 모르죠. 왜? 안 죽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안 죽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선인장도 되는데 왜 난이 수경재배가 안 되냐라고 하는 얘기의 가장 핵심은 나는 더더군다나 허접난 같은 경우는 착색난이기 때문에 잠겨서 얘가 태어나서 자생지 잠겨서 자라본 적이 없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다 흘러내리고 그렇게 돼 있다. 틀려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경재배는 안 된다라는 의미. 그다음에 수경재배를 꼭 해야지 된다 그러면 이게 물에다 이렇게 담그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요만큼 띄워서 물이 이렇게 공중습도를 얘한테 하면은 야간에 여기 기공을 열어서 공중습도를 흡수해서 작물이 자라는 그런 개념이다. 선인장이고 난이고 밤에 기공을 열어서 그 사막에도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져요. 5도 정도 되면 10도 미만 떨어지면 이슬이 맺힙니다. 우리 가을 이제는 보면은
어, 저희도 이제 낚시하다 보면은, 어, 이렇게, 우리는 모르거든요. 뭐, 옷에 있는 것들은 떨어지면서 마르니까. 근데, 풀립에는, 어? 그죠? 채성수가 아니어도 풀립 이슬은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냥, 어? 그래서 그 이슬이 맺혀 있다고. 그래서 밤새, 응? 기공을 열어서 막 먹고 사는 애들이 캠 식물이라고, 캠 식물. 난이 대표적이고, 선인장이 그렇고, 어? 파인애플이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면 간수를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샘플을 좀 찌그러진 거가 우리 집에 어디 또, 저 차적은 없어, 이? 저거 아빠, 저거 방금, 그거 아빠 거기 카틀레야, 뒤에, 뒤에 걸어놓은 거 카틀레야. 방금 담가놨던 거야. 담가놨던 거야. 얘가 그 잘못된 위치에 걸려있어가지고, 물을 못 먹었어요. 얘도 이제 이렇게 걸어져 있으니까, 보시면 쭈글쭈글 하잖아요. 이게 쭈글쭈글 하다고 그래서 얘를 어 얘가 만약에 고무나무인데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이게 펴질 때까지 물에 담궈도 괜찮다고요. 왜? 걔는 물을 좋아요. 금방 흡수하고 금방 먹을 수가 있거든. 근데 나는 이렇게 해도 어 뿌리가 있으면 뿌리로 흡수하지만 그게 이거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좋은데도 어? 부족해서 어떤 환경이 안 맞아서 더 이제 강압성을 더 증산을 작업을 더 했겠죠. 어. 그래서 쭈글쭈글 됐다고. 이렇게 쭈글쭈글 됐는데 나는 한 번 저면간수 두 병 저면간수 한다고 이게 펴지지 않는다고. 영혼이 안 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대체로 펴져요. 완전히 펴지진 않지만 주름살 요정수 맞는 것 정도로는 주름살에 예, 간격이 해서 펴진다고. 그래서 나는, 나는 저면 간수를 할 때, 예, 5분에서 10분, 30분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약간 추상적이요. 얘를, 이 품종을, 한 시간도 해보고, 두 시간도 해보고, 세 시간도 해보고, 이렇게 시험을 해봐가지고,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호접나는 18도에서 23도씨에 한다라는 거는 수백, 수천 명이 시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치가 쌓이고 쌓여서 조금씩 변화하고, 어, 환경, 이런 환경, 계절 다 해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하자가 생길까봐 30분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고, 얘가 안전하게 하자는 거지. 하루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죽느냐? 몰라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고 살고의 그 개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죽고 살고 하는 거는 잘했는데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 예, 예,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식물이 한 시간 담으면은 오케이. 그나마 죽지는 않고 견디는데 여기다 5분을 더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지. 에? 그러니까 5분을 더하면 죽는다 이거야. 결과치가. 근데 이러한 거를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전의 의미로 욕심내지 말고 10분씩 하나. 어, 5분 10분 말아야 30분을 담궈서 그거를 내일 또 담그면 또 뿌리가 너무 과습해서 썩어요. 그죠? 그래서 또 어, 말릴 수 있는 기간 5일 정도는 주고 다시 담궈서 어, 뿌리 생육이 망가지지 않게끔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저면간수는 물을 많이 주는 거라고. 많이 잘 주는데 모르겠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1번 저면간수는 5분에서 10분, 30분 미만. 자, 이렇게 한다. 자, 두 번째 저면간수를 하는데, 자, 이 작물은 이제 카틀리아니까 착색란이잖아요, 그죠? 착색란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담궜어요. 담그면 약간 뭐 좀 치고 그랬는데. 담궈서 하면은 얘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 바크가 충분히 예? 3차 배열에서 이렇게 흡수되는 시점이면은 오케이 있는 거지 더 많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 저명간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모든 식물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우리가 크림벤치 안에 조직 배양실에서 아주 정말로 크린한 환경에서 배양을 한 거를 우리의 농가한테 그 플라스크 병에다가 주면 이 묘종이 바이러스 프리, 바이러스가 없느냐, 제로냐라고 그러면은 배양하는 사람이 아니지. 제로다라는 얘기를 못 해요.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것은 항상 있다. 항상. 그런데 호접란에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러면은 왜 옆으로 안 번지느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안 번지는 게 아니라 식물 자체가 견디는 수준의 바이러스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호접란 정도는 덜 하지만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도 아 이건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꽃들이 많아요. 신비디움 속에는. 근데 뭐 출란이라든가 비싼 거 아니면은 해란 무늬가 있는 애들은 좀 약해요.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그런 애들을 비싼 애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담그고 그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물속에 또 침투한다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거를 하면은 옮지. 옮죠. 바이러스는 우리가 호접란 물을 줄 때 염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 주면 이 물방울이 튀어서 옆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저면간수하면 얼마나 잘 옮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면간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강한 품목은 이거저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도 되지만 무늬종이라든가 뭐 출란이라든가 이렇게 고가품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은 안 돼요. 하나의 물건을 이렇게 개별 각자. 간수 위에서 이렇게 조류로 간수를 해야지. 그리고 물량이 많으면 저면 간수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어느 세월에 저면 간수해요. 그냥 위에서 이게 아니, 5분 10분 죽어 100개 중에 한두 개만 따로 관리한다 다시 그런 와서 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 똑같이 주는데도 얘는 유난히 잘 마른다 그런 것만 저희들도 이제 군데군데 이제 물통을 놓고 그 다 관리를 못하니까 그냥 빠뜨려놔요. 근데 깜빡하고 오늘 아침에 여기다가 담궈놨었는데 깜빡하고 저녁에 꺼내지 못하고 내일 아침까지 간다고. 그래도 괜찮다고요. 육안으로 대체로. 근데 개중에 이렇게 물른 애들도 나오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 안전성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너무 5분 10분이 그게 안 돼, 적당한 아빠. 물 묻었어. 아, 물 묻었구나. 적당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출란이라든가 무늬종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무늬종들은 무늬종의 특징은 뭐예요? 주로 이제 노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랑색 부분은 강합성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파란 부분이 엽록소가 있어가지고 강합성하는데 노랑 부분은 강합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응? 파란 부위 먹은 게 살리는 거야. 입이 다 파라면 여기에 강합성을 할 텐데, 여기가 반이 노랗다라고 그러면, 반밖에 강합성을 못 하잖아. 그러면, 늦게 자라고, 그잖아. 늦게 자라고, 또 이렇게 늦게 자라고, 이게, 어이야, 목이야. 그 다음에,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 취약하다. 약하니까. 취약하다. 그래서, 노란 거는 햇볕을 많이 주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욕심내면 안 돼. 무늬 있는 거는 무늬만 봐야지. 대명속꽃 단정학, 무늬종을 사시면서 꽃은 잘 피냐, 꽃은 언제 피냐, 이런 물음표를, 그런 질문은 정말 하셔서는 안 되는 거라 이거야. 아니, 무늬 이쁜 거를 보려고
무늬종인 거를 샀는데 꽃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뭐야?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명간수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남의 얘기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막 난 수경재배니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댓글 다세요. 아이 그 세월 낚는 농부 어? 영상 한번 참고하라고 그렇게 쓰셔도 돼.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누군가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거는 의미가 있겠죠. 자 오늘은 저면 간수에 관련해서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셔서 요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택배는 대명속곡하고 상신골도 주문이 좀 밀려서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까지 해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하루 정도는 딜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또 판매 영상을 올릴 생각도. 타이밍인데 그냥 기존의 주문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영상 안 올리고 요걸로 영상을 대체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뿅. 즐거운 주말 되세요. 뿅. 아니 이거 아빠 우리 선인장도 아 이거 선인장? 우리가 키워요 이제, 우리가 선인장을 아 이거 이제 만세 선인장하고 이제 백도선인데 자 얘네들이 물은 좋아하지만 건조에도 워낙 강해서 우리가 선인장 하면 건조 그러지만 그죠? 그래서 온도 막 한여름엔 너무 덥지만 않으면 쟤네들은 물 좋아라 해요. 네 맞습니다. 뿅.